Times. 네, 뜨거운 기타리스트 김은총 기타리스트와 함께합니다. 네, 분명히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다른 놈이 왔습니다. 예.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가장 핫한 기타 내쉬입니다. 네. 근데 색깔이 너무 좀 질릴라 그래. 네. 그래서 막 선생님이 아 내쉬도 좀 컬러가 좀 팬더처럼 이렇게 나오면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색깔 정책이 좀 다르다 보니까 확실히 예. 이게 왜냐면은 또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맞아요. 아무래도 컨텐츠가 너무 겹치니까 야, 그렇죠, 색깔이라도 그렇죠. 좀 이렇게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 진짜 희한한 거 나오잖아요. 네. 쇠포도. 네. 아니 그리고 이 컬러 자체에서 이제 오늘 광택감이 되게 매트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반광 정도밖에 네. 안 나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차별을 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뭔가 들고요. 뭔가 아이스크림 같은 캔디바 아니야 캔디바? 캔디바적인 네. 느낌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소리는 캔디바일지. 그때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 먹던 그 클래식 아이스크림 중에 저는 캔디바 진짜 좋아했고 진짜 좋아했습니다. 저도 메가톤바랑 캔디바. 저는 1등이 캔디바, 2등이 비비빅. 비비빅을 좋아했군요. 전 네. 비비빅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는데. 아, 근데 뭐 네. 캔디바, 야구왕바 다 비슷하지 않아요? 네 뭐, 맞아요. 그 그런 느낌. 네. 그 저는 네. 그 캔디. 그 메가톤바 그 쫄깃쫄깃한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메가톤바 진짜 좋아했고. 그리고 이거 아시는 분 잘 없을 텐데 원래 색색바가 있었어요. 아 색색바. 네 맞죠. 색색바. 네. 그 다시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약간 뭐랄까 심플한 오리지널리티가 많이 있었지. 서주 아이스 서주 이런 거 기가 막혔지 그런 거. 왜 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건데. 아, 왜 기타 얘기에서 아이스크림 얘기가 갔지? 왜 일로 왔지? 아 이거 캔디바라고.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바밤바 별로 안 좋아해서 바밤바. 아 별로 안 좋아해서. 바밤바는 뭔가 그러니까 누가 사주면 먹었는데 바밤바를 내 돈 주고 사 먹으면 너무 아저씨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렇죠. 어렸을 때 조금 바밤바 좀 경계했어. 그래 저는 바밤바도 잘 먹고 돼지바야 우리가 뭐 돼지바 다. 너무 흔하니까 네. 메로나 너무 흔했지. 조스바, 수박바 너무 흔했지. 수박바. 그렇죠. 수박바만 있었어. 수박바. 다 그 자리잖아요. 수박바를 초록색을 이만큼 만들고 그치? 빨간색을 이만큼. 근데 해라. 그렇게 하니까 별로야. 원래 리버스 수박바도 한번 나왔었잖아요. 아 나왔었어. 나왔었는데 금방 시장에서 묻혔어. 아.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희소성에 열광을 했던 거지. 네. 그걸 바꿔서 많이 준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다. 역시. 그건 조금이어야 돼. 녹색은. 역시. 그랬다. 그렇죠. 수박 네. 껍질봐 그거는 네. 정말 네. 비웃는 네. 네.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아, 자, 그 아이스크림 하드 얘기 그만하고 네. 제가 바로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스커드 역대 1위가 그죠? 탈환이 되었죠. 네, 바로 내쉬가 57 모델이었죠. 1위를 먹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날짜가 7월 27일 기준으로 네. 스쿼드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1위 내쉬 S07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 88.33이었고요. 그 다음에 2위가 아이바네즈의 라리바실리오 금보라 네. 87.67입니다. 내쉬의 JB5 헤비에이지드 베이스가 87점으로 아하. 3위. 내쉬가 지금 미쳤어요. 네. 3위는 아이바네즈의 아제 2402와 내쉬의 S63 험싱싱 헤비에이지드가 85.67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지금 1위, 3위, 4위가 내쉬예요. 지금 너무 좀 야 이거 빨리 좀 얘네 좀 끌어내리고 싶다 싶을 정도로 너무 독식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6위는 콜트베이스 GB 모던 4 모델이 85.5고요. 네. 그 다음에 7위, 공동 7위가 뮤직맨의 마제스티 6와 아이바네즈의 J커스텀 RG8570Z가 85점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9위가 뮤직맨의 마제스티 6 84.67 그리고 10위가 뮤직맨의 JP16 그리고 내쉬 베이스 JB63 미디엄 에이지드가 84.5로 공동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개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내쉬는 1위, 3위, 4위 그리고 10위까지 해서 총 4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바네즈가 2위, 4위, 7위 이렇게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트 하나 있고요. 그 뮤직맨이 또 3개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양대산맥으로 꼽는 브랜드인 팬더 깁스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는 그렇죠. 거 스쿼드에 최적화되어 있는 브랜드는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요즘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쉬가 이렇게까지 각광받는 이유는 내쉬가 기타를 잘 만든 것도 당연히 있지만 지금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다른 악기의 가격 때문에 그쵸?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혜택을 효과를 받은 네. 거예요. 그렇죠. 내쉬는 그 자리에 있는데 다른 기타들이 너무 비싸져서 이 내쉬의 가성비나 이런 것들이 재평가를 받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물가가 이렇게 너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내쉬도 언젠가는 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때 되면은 점수가 재조정이 되겠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S63이나 지난 시간에 썼던 S57 시리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0에서 400만 원대 초반에 이렇게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 정도가 옛날에 한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뭐 그냥 팬더 커스텀 샵보다는 조금 싸고 비슷한 퀄리티의 그런 사운드를 가져갈 수 있으니 괜찮네 정도였다면 지금 야 싸다 그렇죠? 이런 느낌이 된 거죠. 반값 그냥 반값 뭐 이렇게. 이 하이엔드 기타 중에 이제는 400만 원대에서 살 수 있는 기타가 없어요. 그리고 네. 이제 보통 이제 400만 원을 좀 많이 돌파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400 완전 살 걸쳐있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실 이제는 없죠. 뭐 300 후반대는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없죠. 근데 이제 이제는 내시 기타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는 이제 뭐 내시에서 알아서 정하겠지만 뭐 나무 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인건비를 통해서 뭐 알 수 있겠습니다만 내시 기타가 가격 조정을 좀 잘 하기를 계속 이 자리만 유지하면은 지금 뭐. 이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업계에서의 되게 많은 수요를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내시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시 기타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랠리 기타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하이엔드 기타, 레코딩 전용 기타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팬더의 커스텀 샵의 랠링 모델들을 겨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팬더 커스텀 샵의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7,800이 돼버린 이 시대에 정말 반값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생겨버렸어요. 옛날에는 약간 저렴하다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반값이다. 네. 이 이미지를 가져가려면 내시에서 가격 정책을 계속해서 좀 꾸준히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S63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 소닉 블루고요. 지금 네. 요거랑 같은 모델이 S63 험싱싱 헤비 에이지드 모델이 있는데 85.67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이거보다 높은 점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헤비 에이지드 미디엄 에이지드는 그냥 같은 모델로 쳐서 이 스쿼드 12 안에서는 요게 빠지게 됩니다. 하나가 만약에 더 높다면 둘 중에, 네. 둘 중에 대표적만 그쵸? 올라가는 거예요. S63 이게 미디엄 에이지드, 헤비 에이지드는 그냥 같은 모델로 이제 쳐요. 왜냐면 근데 외관상이니까 5위에 뭐 S63 미디엄 에이지드, 6위에 헤비 에이지드 이러면은 스쿼드 혼자 이거 완전 독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예, 저희가 그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네. 완전 겹치는 모델들은 스쿼드에서 제외를 하도록 할게요. 네. 근데 오늘 왠지 불안해. 또 불안해.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서.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내쉬가 더 이상 탑 10에 껴들지 않게 저희가 좀 하고 싶지만 요즘 내쉬가 무서워서 네. 잘 모르겠어요. 자, 스펙 살펴보기 전에 네. 곡습. 2020년에 했던 S63 헤비 에이지드 367만원 19.5 나왔고요. 올해 마지막 태풍 내쉬 귀티나는 빈티지 귀빈. 그리고 올해 1월에 했던 헤비 에이지드 모델이 394만원 이거 84점 나왔고요. 생긴 것보다 사운드가 더 좋습니다. 저는 로망 있는 빈티지 로빈. 그 다음에 S63 라이트 에이지드가 373만원이었고 이것도 84. 선생님 내쉬 마스터 저는 소유하고 싶은 빈티지 소빈. 네. 그리고 7월에 했었던 이건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죠. 네. 헤비 에이지드 소닉 블루가 406만원 이거 은총 씨랑 같이 했고 85.67이 나와서 지금 여기 이제 올라간 거예요. 네. 헤비 에이지드 선생님은 내쉬 블루스 마스터 은총 씨는 내쉬 레다 칠리 페퍼 파우더 스레 저는 잘 썰어낸 새꼬시 빈티지 세빈. 세빈 이렇게 했죠. S57 험싱싱은 순살 빈티지 순빈. 네. 네. 순빈 세빈 이렇게 뭐 이렇게 뭘 빈을 좋아해? 말 만들기가 좋거든. 나 얘네 뭐 원초적 빈티지 원빈 뭐. 원빈이야? 오늘은 빈티지. 무슨 빈이 나올지 여러분 궁금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스펙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디엄 에이지드고요. 역시 소닉 블루입니다. 이런 네. 지겹지 지난 시간에 바로 그죠, 봤으니까 그죠. 네. 사실 이쁜 색인데 그죠? 네. 시리얼 넘버는 SAM63이고요 네, 406만원입니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는 3.6kg 두께는 44+1mm 12프렛 뒷둘레 78mm입니다. 엘더바디의 메이플 C쉐입 넥이고요. 클러슨 튜너가 들어가 있네요. 너트는 네, 터스크의 41.3mm 너비고요. 네.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곡률 반지름 253mm인데 여기 지금 지판이 보면은 우리가 슬라브. 그때 말씀드렸던 네, 네. 그렇죠? 슬라브죠.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아니고 요거는 플랫 라미네이티드 네 플랫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지판 곡률 반지름은 10인치 254mm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프렛은 6105 21프렛까지 있고요. 픽업은 롤라 픽업이에요. 네. 롤라 빈티지 블론드 싱글 코일이 넥과 미드레 그리고 네. 브릿지 롤라 임페리얼 픽업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브릿지 들어가 있고요. 네. 뭐 롤라 픽업 얘기 나온 김에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 롤라 픽업을 사용하는 유명한 브랜드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내쉬랑 콜링스. 콜링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트맨 동남 아시죠? 동남이. 네. 이스트맨. 그죠? 레조포닉 내셔널 기타가 있고요. 그리고 크레스톤 일렉트릭 그리고 샤밧 기타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좀 익숙하지 않은 수많은 기타 브랜드들이 롤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은총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롤라가 사실 엄청나게 빈티지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그 순빈 때도 알아봤던 것처럼
좀 너무 막 과하게 막 까랑까랑하거나 이 날 서 있는 느낌 없이 정리정돈이 되게 잘 된 그 모던한 빈티지의 영역을 아주 잘 내주는 그런 픽업이기 때문에 그 뭐야 그 로라 픽업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빈티지 성향은 이제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라 해야 돼? 그 깔끔하게 나면서 어쨌든 현장에서 좀 쓰고 싶은데 맞아요. 이 빈티지 픽업으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예전에 엄청 많이 선택해서 썼었어요. 그때는 그쵸. 이제 좀 수입하고 이제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직구해서 많이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빈티지한 그 감성은 좋아하지만 실제로 실생활에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정리정돈이니까 뭐 계량 한복 같은 거죠. 그렇죠. 롤라비. 아 그런 느낌으로 오케이, 잘 만든 오케이. 계량 한복. 네, 그렇습니다. 계량 한복이 사실 이쁘기 쉽지 않은데 잘 만든 계량 한복 그죠, 정도라고 그죠. 보면 될 것 같아요. 잘 만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계량 한복은 잘못 입으면 바로 역사 선생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 국사 그렇죠. 국사 선생님 되죠. 네. 국어 선생님이나 국사 선생님들이 저기, 애용했던 저기 도덕 선생님 도덕 선생님도 네. 계량 한복 많이 입으시죠. 네. 아 추억에 그 선생님들이 떠오르는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왜 그렇게 왜 과목별 복색이 있을까 그렇게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신기해 항상 그 계량 한복은 다 그 약간 똥색 같은 주색 똥색 이런 거를 항상 맞아요. 입고 다니셨어요. 뭐 약간 뭐 순백이나 뭐 블랙 이런 건 없다고. 그리고 그 걷는 폼이 약간 비슷해. 그러니까 이걸 들고 있으면 약간 이렇게 이렇게 걷고 이크 느낌으로 걷잖아요. 네, 이렇게 걸으시고 고개를 항상 이렇게 숙이시고 그러세요. 그다 이제 학생들 인사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뒷짐지고 이렇게. 왜? 그러니까 계량 한복이 만들어내는 그 선생님의 이미지가 엄청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롤라 픽업 얘기하다 또 계량 한복 얘기하고 있죠. 오늘 개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계량 빈티지. 개빈. 네. 괜찮네. 괜찮네요. 좋아요. 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팬더 앰프고요. 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요 저희 촬영장에 선생님이랑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얘는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쇳소리가 저번 로즈우드 그러니까 육상 모델보다는 좀 안 나는데 해서 지금 약간 오늘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덜 맵네. 그죠? 지난 시간에 더 쏘았어요. 네. 그죠? 네. 미들은 좋고요 역시 부드럽다 그죠? 지난번은 여기에 쇳소리가 섞여서 나왔네 그죠 왜냐하면 그 칠 때 선생님이 블루지하다고 했던 그 캉캉이 있었는데 네. 이제 마샬로 가서 좀 들어보면 좀 티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다. 그죠? 확실히 부드럽네요. 네, 마셔러 가고 있습니다. 네, 없어. 그거. 약간 있는데 우리가 그 57 순살이라 그랬고 네, 그 63 지난 시간에 새꼬시라 그랬잖아요. 네. 딱 그 중간. 네. 그죠? 조금 부드러워. 네. 그럼 이게 더 밸런스 좋은 거 아니야? 밸런스는 되게 좋네요. 되게 네. 봐. 좋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뒤에 나가겠지만 요거를 이어서 보시면은 그전 모델 같은 경우 되게 캉캉해가지고 아 얘 있다 얘는 좀 승질이 있다 이랬었거든요 얘는 승질이 좀 빠졌네 네. 그죠? 이 귀에 때려박는 그 느낌이 없어요 없어요 맞아 이래 좋네요 그죠 근데 무조건 이게 그 꽂히는 가시 돋친 소리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약간 취향 차이인 게 어쨌든 로즈우드의 좀 강렬한 그 매운맛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빡 찍는 소리 그럼 이게 좀 너무 순화해서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취향 차이 어쨌든 맞아요? 가시가 덜하긴 합니다 네. 아예 없지 않아. 여기 또 있네. 그죠. 5단이었죠 지금. 5단에서는 네네. 조금 나오네요. 네.
좋은데? 어, 좋아요. 스쿼드 이거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갈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리 또 뺏길 것 같은데? 지금 마샬 개인인데. 네. 벌써 좋지 않습니까? 어. 아, 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이 피드. 선생님 아까 방금 마샬 게인에서 그 하이프렛 쪽에서 한번 쫙 밴딩 올렸잖아요. 그때 그 쪼아주는 소리가 너무 좋다 이거. 아니 그러니까 오칠 같은 경우는 제가 느낀 게 되게 이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이제 걔를 듣다가 그 다음 이제 육삼을 왔었죠. 아 육삼이 아니고 육삼 맞죠? 육삼 맞죠. 네. 그걸 왔을 때는 거기에 비해서 좀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공격적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기에는 이 57이 밸런스가 훨씬 좋은 것 같다 생각했는데 딱 중간으로 맞아요. 와버리니까 어. 이게 또 생각이 또 사람이 어, 이렇게 또 그러네, 아 그래. 이게 또 밸런스가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그러네요. 좋아요. 이렇게 마샬 개인까지 잘 들어봤고요. 은정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저 고민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뿅.
뿅.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될지 정말 귀추가 주목되는 스쿼드입니다. 선생님 탑으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건가? 좋아요.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어? 봤던 놈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예. 어, 아니네. 예. 네, 저는 지난 시간에는 세빈, 그리고 오칠 때는 순빈 이렇게 예. 드렸었는데 저는 이거야말로 순살 반, 새꼬시 반 예. 그렇게 썰어달라 그랬 그렇게 해서 나온 딱 그런 밸런스의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반반 빈티지에서 반빈 반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스쿼드 어떡하지?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난리 났죠? 네,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85점이고요. 윤총 씨 사운드 37, 가성비 18, 편의성 19, 디자인 18, 총점 92. 네. 이거 그때 SO7 1등 네, 기어에 주신 네. 거랑 똑같이 주셨네요. 예, 네, 그 왜냐면 투탑이라는 얘기군요. 얘가 소리가 좋은데 분명히 좋은데 더 낮게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더 높게 주기는 애매한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3점. 네. 저는 지난 시간보다 1점이 높아졌어요. 그러네요. 네. S63보다 S63 헤비에이지보다 네. 총 평균 점수는 86.67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은 공동 4위였거든요. 그 63 헤비에이지드랑 아재랑 동률이었는데 네, 예. 지금 이제 이게 그 위로 올라가면서 단독 4위가 되고 네. 그 우리 5위가 아재가 되고 같은 기어는 스쿼드에서 제외하는 정책상 원래 있던 헤비에이지드는 빠지고? 스쿼드에서 빠지고 5위가 아재가 됩니다. 어허. 자, 그래서 단독 4위로 S63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여전히 10위 안에 4시 4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4시들이 정말 무시무시한 네, 점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S63 미디엄 에이지드 그레이프 메탈릭입니다. 포도인데 메탈릭이야. 쇠포도. 네. 그래서 이게 디자인 점수를 이제 어떻게 받는지에 따라서 점수의 양상이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사운드는 과연 똑같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네. 다음 시간에도 역시 밸런스의 화신 S63으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은총씨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